항공기 정밀 구조물 제작 업체 아스트가 2014년 코스닥 상장 이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아스트는 항공기 동체 제작 특화 회사로 입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송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스트가 항공기 동체 제작 특화 회사로 입지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아스트는 항공기 동체 전 분야를 담당하는 항공 제작 업체로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항공기에 들어가는 동체 구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기술력과 경쟁력이 뛰어난 회사의 한 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동체 부분에 특화된 항공기로서 세계적으로 저희들의 능력을 고객사에 제공할 수 있는 전문화된 회사로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는 최근 세계 3대 항공기 제작사인 브라질 엠브라에르사의 이제투 기종 동체 제작 사업권을 인수하며 슈퍼티어 1 업체로 등극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민 항공기 개발 단계부터 핵심 구조물 설계 제작에 참여하는 최상위 협력 회사에 진입한 것입니다. 항공기 동체와 후방 날개 일부를 개발 제작하는 사업으로 규모만 약 2조 원대에 이릅니다. 그번에 저희들이 트라이언프사로부터 이제투 항공기의 리스크 쉐어링 파트너십에 대한 사업권을 사실은 저희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상 업체, 대상 기종의 선정 등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사에서 그동안 사실은 국내 업체의 수은 RSP 프로그램에 당당하게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되는 기회를 저희들이 가지게 되어서 아스트는 항공기 고도와 방향을 조정하는 꼬리 날개가 장착되는 후방 동체의 핵심 부위인 섹션 48의 납품 증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잉사의 737 항공기 핵심 부품인 섹션 48은 아스트가 현재 단독 제작하고 있습니다. 2017년 49대에서 올해 57대까지 매년 확대되는 보잉사 737의 생산 증대를 바탕으로 실적 성장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협력사 오르비테, 자회사 ASTG와의 협업을 통해 생산 능력을 증대해 나갈 전망입니다. 팍스경제TV 송현주입니다.